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정말 같이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싶거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앰프 운동을 하니까 같이 우리도 이런 걸 만들고 이 만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할 것 같아요. 이 시대에 뭔가 습관처럼 만들어가야 될 프로젝트 같아요. 이 문화를 접하는 순간 그 문화가 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불어로 꼼다비추드라는 소리가 습관처럼이라는 거거든요. 모든 게 습관처럼 갔을 때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습관처럼 했을 때, 이용이 됐을 때 캠페인이 널리 널리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. 생각의 공유, 그리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이거 조금만 우리가 한 10%의 힘만 기여를 각자 해도 100%가 되고 200%가 되는데 순식간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. 캠페인이 예전 캠페인은 나를 따르십시오. 혹은 뭐가 잘못됐습니다. 혹은 이렇게 살아야지 뭐 좋은 겁니다. 유행입니다. 트렌드입니다. 이게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콜라보 형태를 진행하는 게 과거의 콜라보 형식보다는 이제는 캠페인, 뭐 이거를 따라라 하는 캠페인보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럼 당신의 인생과 더해졌을 때 이게 얼마나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풍미를 더해줄지. 우리가 이 빠른 거에 너무 지쳐있고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물론 이 빠른 게 에너지라고들 하지만 그 푸시하는 힘이 강한 만큼 살아가는 자들은 그 푸시를 당하는 그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거. 조금은 더디게 가는 것도 발맞춰 나가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라는 거. 의미. 하나의 종이가 포스터처럼 남는 거죠. 그냥 일화. 만화처럼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캠페인 포스터처럼도 남을 수 있지만 이 얘기들이 하나의 집에 이렇게 벽에 스코치 테이프와 함께 붙여졌을 때 하나 이쁜 포스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고 난 이 캠페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죠. 이런 아이템들이 하나 두 개씩 모였을 때 당신의 인생이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거를 즐기는 친구들이 한 명, 두 명 더 늘어났을 때 재미난 시대를 살았었구나 이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.